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인 보빙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차세대 반도체 투자 지속하는 중국 허베이 동강 질화갈륨 웨이퍼 공장 가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세대 반도체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결국은 반도체 굴기를 포기하지 않는 중국인데,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제3세대 반도체라고 불리고 있죠. 질화갈륨과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를 지속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두주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8인치 웨이퍼 팹을 사용을 해도, 그리고 6인치 웨이퍼 팹을 사용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투자를 더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볼 내용, 차세대 반도체 투자를 지속하는 중국 허페이 통광 질화갈륨 웨이퍼 공장 가동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업인 웨이퍼 통광이 중국에 세운 반도체 웨이퍼 생산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장은 2019년 말부터 착공을 해서 올해 하반기에 준공을 마치고 드디어 생산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허페이 통광은 이 공장에서 질화갈륨 웨이퍼를 생산을 해서 이동통신 반도체 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세대 반도체로 불리는 질화갈륨 반도체는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주도권을 빼앗기 위해 힘을 집중하는 분야로 알려지고 있죠. 지난 5월 14일 류호 부총리 주재로 열린 중국 국가과학기술체제 개혁 및 혁신체제 건설 영도 소조 회의에서 중국은 질화갈륨 실리콘 카바이드에 힘을 집중하겠다라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중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차세대 반도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미국 등 서방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는 실리콘 웨이퍼 기반 반도체 기술에서 벗어나서 신소재로 만들어진 3세대 반도체 산업으로 직행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죠. 현재 작은 칩에 트랜지스터가 더욱 많이 집어넣는 기술에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1나노 이하로 내려가면 옹스트롬으로 들어가는데, 이 옹스트롬은 10분의 1, 말하자면 나노보다 10분의 1을 더 작은 건데, 이 기술까지 하려고 하면 굉장한 재정의 투입,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 그 패키징 분야로까지 힘을 집중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반도체인 실리콘 카바이드 그리고 질화갈륨, 이 반도체들이 이제 전력 반도체로 각광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 질화갈륨 등의 이 새로운 소재가 이제 실리콘 반도체를 대체할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리콘 카바이드, 질화갈륨 등 신소재에 주도하는 회사 그리고 국가가 없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을 대한 제재를 회피하려고 하는 중국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중국은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만 반도체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선진국에 뒤져 있는 기술, 그래서 이 선진국에 뒤져 있는 기술이 중국이 3세대 반도체에서만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허페이통광이 질화갈륨 웨이퍼 생산에 돌입한 것입니다. 질화갈륨 반도체는 기존 실리콘 반도체와 동일 크기로 몇 배의 전력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전력 반도체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동통신, 무선 네트워크 등 통신기기 산업 분야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허페이통광은 4에서 6인치 크기의 질화갈륨 반도체 웨이퍼를 공급할 예정이고, 질화갈륨 반도체 웨이퍼의 특성상 8인치 이상은 지금까지 만들어지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8인치 웨이퍼 팹을 이용한 그 질화갈륨 반도체의 개발은 아직까지 주류는 아니고 4인치에서 6인치 웨이퍼를 대부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 규모는 연 10만 장 규모로 추가 생산 확장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허페이 통광은 질화갈륨 외에도 다른 3세대 반도체인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원하는 실리콘 카바이드 그리고 질화갈륨 이두 웨이퍼를 동시에 공급하는 회사가 허페이통광이 되겠죠.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는 질화갈륨 반도체와 함께 전력 반도체 시장에서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허페이통광, 티앵커다, 그리고 중컥항엔 등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사업화에 나설 채비를 갖고 있고, 이 가장 큰 배경은 지금 서방 세계, 그리고 한국을 포함하고 대만을 포함한 이 서방 세계의 반도체 주도권을 이제 중국으로 넘기게 하고 싶어 하는 중국의 입장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웨이퍼부터
공급을 한다라는 내용이죠. 지금 실리콘 웨이퍼와 질화갈륨 실리콘 카바이드와 질화갈륨 웨이퍼의 최대 크기는 현재 8인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질화갈륨 반도체가 각광을 받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화갈륨 반도체가 각광받는 이유, 전기 제품의 핵심 부품인 전력 반도체의 기본이 되는 지금 기존 실리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소자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죠. 전력 반도체는 자동차, 스마트폰, 냉장고 등 전기로 작동하는 제품이 효율적인 전력을 운영하는데 많이 쓰이죠. 이 전력 반도체는 실리콘 기반으로 제조되는데, 실리콘은 고전압 환경에서 전력 전달 효율이 낮아서 에너지 손실률이 크다라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화갈륨은 소재 특성상 열에 강하고 실리콘 대비 신호 변환 속도가 수십 메가헤르츠에 이를 정도로 빨라서 별도의 에너지 저장 공간이 요구되지 않는 게 특징이죠. 때문에 실리콘 반도체 대비 3분의 1 수준의 소형화가 가능해져서 응용처 다변화가 굉장히 유리하다는 사실이죠. 질화갈륨은 자율주행 자동차 핵심 부품인 라이더와 고대역 주파수에 사용되고 있는 5G 통신 등의 분야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통신 시장에서 널리 사용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기지국 전력 증폭기에 주된 RF 공정 기술이 실리콘 기반이 LDMOS 소재인데, 질화갈륨은 이보다 효율이 10% 높되 크기는 절반에 전력 용량은 20%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 있죠. 가격이 높습니다. 이게 단점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한 질화갈륨 기반 제품은 급속 충전기인데요. 샤오미는 2018년 급속 충전기를 출시해서 당시 업계를 장악을 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칩 개발에 뛰어든 DB하이텍은 최근 질화갈륨을 비롯해서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공정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LG전자도 질화갈륨 전력 IC 최대 공급사인 네비타스와 협업을 이루고 있죠. 급속 충전기에 대한 수요가 노트북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스포스에 따르면 네비타스는 질화갈륨 전력장치 시장에서 점유율 20%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 회사는 LG를 비롯해 델, 샤오미, 오포 등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나선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되겠죠. 트랜스포스는 2021년 연간 질화갈륨 전력장치 매출이 전년 대비 73% 성장한 8,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중국 업체가 질화갈륨 반도체에 대한 첫걸음, 웨이퍼가 가장 기본이니까 웨이퍼 생산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질화갈륨 반도체와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에 대해서 본격적인 발을 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세계 최고로 달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국도 가만히 있지 않죠. DB하이텍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질화갈륨 반도체에 뛰어든 상황이에요. 특별히 지금 8인치 웨이퍼팹 이하에서만 지금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DB하이텍이나 키파운드리 그리고 이러한 아직까지 8인치 웨이퍼팹에 머물고 있는 회사들이 오히려 더 많은 공정을 가져갈 수 있고, 지금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아직 터치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질화갈륨이 지금 최대 크기가 8인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0인치까지 키울기에는 그 특성상 그게 안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 내용도 제가 전에 영상을 분석을 해드렸고, 다시 올릴 기회가 있으면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